노래가 넘치는 그 에너지 원천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아무래도 노래가 신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특히나 그 고창 갯벌의 네, 네. 그 강함이 네. 여러분들의 그 행복, 그 박수 소리가 강하게 네,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네. 그 박상철 씨하면은 이 바다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네. 네. 고향? 아, 요즘에, 아, 저는 고향이 강원도 삼척입니다. 삼척이구나. 네. 삼척이 바다. 네. 바다인데 사실, 네. 어릴 때는 바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오. 아니, 저희는 그 삼척은 이제 바다도 있고, 네네, 산도 또 이제 산도 있는데, 저는 산 쪽이라서, 네네. 사실은 중학교 다닐 때까지 바다라고 모르고 살았는데, 아, 그렇군요. 또, 동해안에 바다를 쭉 보다가, 네네. 또 서해안으로 오니까 또 네.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바다가 좀 느낌이 네. 달라요. 갯벌도 매력이 있고, 또 갯벌에서 또 조개, 맛조개 뭐 이런 거 잡는 아, 그런 또 매력이 있었습니다. 야, 근데 또 이제 우리 박상철 씨 하면은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네. 이 지역에 맞게끔 가사를 살짝 바꿔서 또 불러주신단 말이죠. 노래 자체가 네, 네.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네, 네, 네. 뭐 동쪽으로 가면 동, 서쪽엔 서해바다 네, 네, 네. 남쪽에 남 이렇게 할까 그 가사를 이렇게 바꾸기가 쉽습니다. 네. 아니면 그 곡을 네, 또 네. 만드실 때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드시나요? 어,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자기 저 어떤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예, 만들어 놓고 나면 좀 약간 그렇게 만들어요. 그 행사의 어떤 네. 그 최고의 가수가 그래서 이 행사에서는 박상철 씨가 웃으면 안 된다. 아니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그 제가 노래하면서 네네. 바다가 네네. 특히나 이 항구나 갯벌이나 바다에서 정말 좋아해 주십니다.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 아, 네. 요번에 불을 딱 맞는 노래가 있네. 네, 그래서 요즘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네, 네. 항구의 남자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네. 아주 바다에서 그렇게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럼 항구의 남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큰 박수 보내주세요. 예. 항구의 남자.
잘해.